제가 막 눈치 보면서 뒷걸음질로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걸 움직일 때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조명 감독님들, 우리 심상길 조명 감독님도 계시거든요. 조각식이요. 그리고 윤태호 카메라 감독님, 전체적으로 해주셨던 정대영 감독님은 머리가 깨질 정도로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2분 집중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3일째인데요. 2분 정도 집중해서 시계를 안 가져왔네요. 2분 정도 집중해서 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명상하실 때요. 생각을 먼저 정리하세요. 그래야지 감정이 잘 정리됩니다. 라고는 했지만, 사실 생각을 일으키는 베이스가 되는 건 육체고요. 어제 이제 저는 칼융 니체 짜라투스트라를 분석하다 라는 책을 한, 그게 444페이지 정도 되는데, 240페이지 정도, 한반 정도 본 걸까요? 를 봤어요. 와,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교감신경, 그 다음에 뭐 신경증과 연결되는 증상, 이래서 이제 육체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아마 메를로퐁티는 몸의 현상학이라 그래서 그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보신 분들은 신체에 대해서 얼마나 그 현상학에서 특히 메를로퐁티가 중요하게 그 감각을 다루는가를 볼수 있으실 텐데요. 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니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니체는 신경증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러면서 니체를 환상주의 뭐 이렇게까지 막 융은 말씀을 하시던데요. 니체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융도 동양 철학의 많은 부분을 섭렵하고 차크라라든지 쿤달리니의 개념을 다른 어떤 철학자보다도 더 깊게 바라보면서 명상의 문 앞에서 두드렸던 그런 분으로 전해지는데요. 융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게 사실은 니체거든요. 니체는 거의 깨달음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니체의 짜르투스트라를 볼때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태나 화엄을 같이 옆에 놓고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와, 니체가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오, 감동인데 아마 깨달았다. 니체를 깨달았다고 보는 측면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신경증이라고 히스테리컬하다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적인 관점이 융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서 니체는 신경증이 심했기 때문에 니체 같은 사람은 심리학자가 바라봤을 때 위궤양이 있을 것이며 장애 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장애 약하고 위궤양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얘기하는 니체의 그 신경증적인, 신경증적이고 히스테리컬하다는 표현은 사실은 서양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파트를 나누지만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깨달음의 스텝으로 올라가신 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융이 화내셔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융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 그러니까 벌써 다섯 번째 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 이론도 틀릴 수 있죠.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요. 공부가 뭐 깨달았지 않았으니 정확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론을 대입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대입이 가능한데요. 특히 융의 이론이 좋은 거는 뭐냐면 교감신경이라든지 부교감신경이라든지 뇌하수체라든지 뇌의 움직임을 심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훅 가져갔어요. 분투의 분석 심리학에서부터 시작된 그 심리학의 역사가 아주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운 부분이 융의 무의식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체와 정신이 맞닿았기 때문에 가치로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한의학과 아유르베다와 동양의 의학이 얼마나 많은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주었는지. 왜 문장이 이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아유르베다라든지 동의보감이라든지 한의학이라든지 중의학이라든지 일본의 니시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을 베이스로 해서 그것이 가치, 어떤 것이 먼저다, 어떤 것이 나중이다라는 걸 이미 거기서는 떠났고요. 서양 철학은 이론론, 이원론을 떠나서 통합론으로 가면서 소메티까지 가면서 이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한의학과 아유르베다라든지 니시의학이라든지 중의학, 한의학은 이미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그 체계 위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보는 관점이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보면 심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감정 세계를 담는다라고 보고요. 위장은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히스테릭한 부분. 이거는 니체를 바라본 융의 시각과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좀안 좋고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리컬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인상을 많이 쓸때 뇌천자가 이렇게 그려져서 보통 그러면 성격 안 좋아, 고집스러워, 뭐, 그러니까 소화 안 되지. 이랬던 어르신들의 말씀과 의학적인 부분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배출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위장에 이제 이상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과 용기, 판단, 결단력과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와 분노와 연결돼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볼수 있고요. 폐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많이 약해지지만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쭉 가라앉는 쪽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받아 써서 적어서 공부하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너무 그냥 썸머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위험해요. 이게 이제 제가 방송용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궁금하면 책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받아 써서 정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부가 멈춰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 뒤에 이론은 너무나 넓고 커요. 이걸 제가 동국대 동불학회제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보는 학회제에 이거를 서양의학, 티베트의학, 아유르베다, 한의학, 중의학 이렇게 정리해서 그 특성별로 나누었거든요. 감정을 보는 것부터 오장육부를 보는 서양의학까지요. 의사선생님들은 보더니 또 미쳤구나, 이걸 공부했어 이러시더라고요. 서양의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막 이랬어요. 조경기 박사님은 너 미쳤구나 막 이러시고, 나동현 원장님이 도대체 왜 이래 막, 그 나동현 원장님은 동서양 의학을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 오 이걸 정리했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한번 하면 미친 듯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런 면이 있다. 한 1000개 중에 0.01 정도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폐와 대장은 좀 연구의 관계가 있다고 보면서 대장은 괴로운 마음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신장은 두려움, 방광은 공포심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체를 아우르는 게 삼초구, 그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게 심포,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보고요. 그 심포라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면 심소, 마음의 자리가 붙을 때, 원래의 나의 마음은 순수하지만 심소라는 마음의 자리가 붙을 때 이것이 색깔을 변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 돼서 이게 조금 때가 입혀진다? 이렇게 좀볼 수도 있다고, 이제 불교에서 명상을 바라볼 때, 마음을 바라볼 때 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자리라는 거는 오장육부와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래서 뇌하 수체가 마음이다, 심장이 마음이다, 뇌가 마음이다. 누구죠? 칸트는 손과체가, 손과선이 마음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칸트가 맞겠죠?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조차도 신체가 마음인지 마음이 신체를 영향을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계속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결론은 양쪽이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 하는 걸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명상을 할 때,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우울하게 가라앉는다거나, 지나치게 들뜬다거나, 화가,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 물밀듯이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왜 이래 할 때는 내 몸에서 좀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분 집중 명상 전에 신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심장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흉골이 있는 데에서부터 약간 왼쪽으로 가 있죠. 이렇게 완전히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살짝 비껴가듯 위치에 있어서 거기에 손을 얹어보시면 쿵쿵 뛰게 되는데요. 눈을 감고 심장에 집중합니다. 심장을 이완합니다. 심장 아래 위장에 집중합니다. 위장을 이완합니다. 오른쪽 간을 이완합니다. 등 뒤쪽에 허리의 약간 위쪽에 위치한 신장에 집중합니다. 신장을 이완합니다. 치골 아래 방광에 집중합니다. 방광을 이완합니다. 자궁을 이완합니다. 전립선을 이완합니다. 대장을 이완합니다. 소장을 이완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면서 폐를 이완합니다. 이렇게 오장과 육부를 잘 이완하시고요. 2분 집중 명상에 들겠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감정적이진 않은지, 왜이 감정이 찾아왔는지를 오장육부에서 찾아보겠다라고 집중해 보셔도 좋습니다.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깁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깊게 툭 떨어지듯 들어가게 합니다. 가을에는 거의 숨을 내쉬지 않고 나가는 숨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그저 나가는 숨을 바라봅니다. 심장의 긴장을 풀고 위장의 긴장을 풉니다. 간의 긴장을 풉니다. 대장의 긴장을 풀고 소장의 긴장을 풉니다. 신장의 긴장을 풀고 방광의 긴장을 풉니다. 폐를 크게 움직여서 숨을 고요히 마셨다가 고요히 내쉽니다. 모든 감정에서 한 걸음 멀어집니다. 눈을 가만히 뜨시면 2분 집중 명상의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집중하신 상태에서 책을 읽어드릴 때 그저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시면서 일상에 내가 화를 잘 내는지, 짜증을 잘 내는지, 시기 질투심이 강한지, 고집스러운지, 나만의 판단이 맞다고 착각하면서 내세우는 부분은 없는지 잘 점검하시면서 오장육부의 상태도 함께 점검해 보시는 명상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최상에 대한 여덟 개송의 경 여덟 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최상이라고 지내며 사람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그것보다 저열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논쟁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규범과 금괴나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인식한 것 속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 보면서 그는 그때 그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밖의 모든 것은 저열한 것으로 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보면서 아, 내 판단은 맞아 하고 안 받아들이는 분들 있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지만 당신 말은 못 믿어 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에이 당신이 뭘 알겠어. 내가 이 부분은 더잘 알아. 에이, 그건 나이도 상관없고 학식도 상관없고 지식도 상관없고요. 무식이 용기죠.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는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없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 열리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발전은 없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항상 가시가 도트려 있기 때문에 오만함과 교만함과 자만심의 그 고집스러움의 가시가 도트려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다 아랫사람처럼 그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걸로 모든 것은 자기 이론이 다 맞다. 자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서기를 항상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열하다는 거에 질이 낮아요. 그래서 명상이 불가능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깨달음의 문을 두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